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열정의 여신 이현주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청춘의 모습 개성 넘치는 한옥내 부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평온함이 전해져 오는 이명숙 부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동 문학가이시며 동시 시농 시낭송가이신 청순소녀 정나래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시인이시고 문예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신진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순백의 순수 소녀 미소가 아름다우신 현정희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민들레 트리오로 활동하고 계시며 리턴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신 문화예술부장 이수정님을 소개합니다. 심장에 미치는 애틋한 선율을 전하기 위해 피아노를 전공하셨다는 문예예술부장 신미애님을 소개합니다. 현직 목사님이시며 시인이신 윤윤근 홍보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의정부 야간학교 현직 교장이신 이흥우 홍보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모두 네 분 여러분께 인사. 신앙송 예술단 1주년 기념 신앙송 콘서트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당신의 얼굴에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꽃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축사는 생략하고 행사가 모두 끝나며 식당의 바로 옆에 식당으로 이동해서 행사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축사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 되었지만 한 3년처럼 달려왔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에 유네스코 신앙 문학창의 도시지만 아직 신앙송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했지만 SNS나 이런 데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셔서 함께 자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의 감성세포를 깨워서 촉촉히 젖은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